have a story. What a wonderful story. It is not just a story, but it's real life story.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야기가 아니고 목사님의 간증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르는 게 많습니다. 사실 우리는 아는 게 아무도 저와 같은 이야기가 오늘 들은 저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건 한국에서 발생한 이야기고 저와 똑같은 일들이 태국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And I have story to tell too. I have been with the team since January, the Mekki Hills. And we just came back from Chiang Mai. We held a meeting over there. And a lot of people, I was so surprised. I was so touched. When I saw the people there, more than 50 people. All of them. They call themselves, they say, I am uneducated. 그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나는 교육을 받은 게 없다. Some of them could not read.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읽을 수도 없었고 쓸 수도 없었습니다. When we're trying to translate into Thai, 그래서 그 말들을 태국말 번역을 해서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Thank God we had Hmong language. 거기에는 몽족 언어로 통역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고 코란 언어로 통역해 줄 수 있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언어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네,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 사람들이 읽을 줄도 모르고 쓸 줄도 모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듣는 거에 전적으로 의존했습니다. 자기네들이 읽고 쓰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거 아니라 모든 초점을 듣는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많은 종류의 질병들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올 때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길을 모르고 찾아왔습니다. I could see that there's a room that's given to them. The moment they open, 하늘에서 줄이 생명 줄이 내려와서 그거를 이 사람들이 붙잡고 하루하루 매일매일 그 줄을 붙잡고 올라가는 것과 they was able to come out from the big hole of sickness. 큰 이 아픔과 질병의 구렁텅이 이 사람들이 그 밧줄을 붙잡고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적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I worked here, started working in EIS the year 2000. 2000년도 주에 제가 이 학교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제가 12년 동안 여기 있었습니다. I was born in a rice farmer family. Very poor. 가난한 이 쌀 농사 짓는 그런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My way and to go to university and was able to come to the school to 돈을 벌어서 대학을 가고 그 다음에 이 학교에 와서 일할 수 있었어요. As a second language is difficult for me. Very difficult. But I made it. I learn English. I know how to 영어를 배우는 것은 이건 have conversation with people in 3 months. 이게 외국어로서 배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Not to the level of writing books anyway, but I didn't care. But I was able to communicate. 제가 공부하고 노력해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냈다. And people were telling me, you're great. I was so, you know what? 사람들이 너 당신 잘한다 그럴 때 제가 아주 좀 교만해지기도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일할 당시에는 태국 교사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knows were good in speaking English and foreigners. 브라마는 영어도 잘하고. So proud. 여러분 이런 사람인데 태국 사람은 okay.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 프라마니 yes. 최고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아, 내가 마치 성취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I resigned from school because I want to get away from the city with my family. 아, 그런데 I was so badly affected by the work load that was here. 12년 동안 여기 일하고 나서 사직을 하기로 했습니다. 6 or 7 hours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였습니다. Six periods a day plus homeroom teacher plus 제가 하루에 한 7시간씩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홈룸 교사를 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제 자녀들을 가르칠 시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른 애들을, 다른 사람의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정성을 쏟으면서 내 자식들을 가르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 제가 이 일을 중단해야 됐다 중단하고 여기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I didn't realize that was a bad sign. When I look at the students list in the classroom, I could see their name, but I could not match that name with a face. 아, 학생들을 명단을 볼 때, class, see their face, what is their name? 학생들을 보고 I didn't even know that was a bad sign. 이름을 제가 연결을 시키지 못하고 하는 것이 아주 안 좋은 그런 하나의 사인이었는데 제가 그걸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When I go to cash out the money for the bank, ATM machine. I'll take the money.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서 more than 10 times in just 2 months. 돈을 찾아서 먼저 쓰고 그러면서 제 자신을 then 몰랐습니다. I went out. I resigned. I went out. Still, I was wandering around in the world. 제가 학교를 떠나서 다른 데서 살면서 세상에 살고 있었지만 저는 텔레비전 방송국에 비디오를 제공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제가 상당히 어려운 일을 했는다는 그런 교만함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높은 상위 계급에서 그런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 얘기를 하고 비디오를 만들 제공하고 I was there sitting talking to the vice director of TAT. 태국의 TV 방송국의 높은 직위 있는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미디어의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주 상당히 교만했습니다. 언제까지 그랬냐? 올해 1월달까지 그랬습니다. 저는 불교도로서 22년을 살았었고 그리고 제가 교회에 왔다가 나갔다가 다시 26살 때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다시 교회에 와서 생활하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저는 계속 상당히 교만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모든 것은 나에게 달려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어떻게 살고 내 생애는 내 것이고 내 생애는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최대한 활용해서 돈을 벌고 무슨 일을 하든지 지난 12월 달에 1년에 제가 엄청난 돈을 벌을 수 있는 그런 사업과 사업에 대해서 계약을 맺을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어떤 회사의 높은 직위에 있는 그 사람과 같이 함께 대화를 나누고 그런데 데니가 그를 초청했습니다. 여기 와라 꼭 와서 하나님 말씀을 좀 들어라. 그래서 제가 공손하게 아, 알겠다. 그래서 제가 그냥 공손함으로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서는 그 미소와 함께 그러나 제 마음속에서는 아, 나 그런 거 싫다. 내가 가서 해야 될 이 사업이 중요하고 이거
이거 바빠서 갈 시간 없을 것이다. Said to me, you must come. Anyway, you're gonna start the new year, right? This is January. 이것이 1월 달이었기 때문에 새해를 시작하면서 doing your business. You need to talk to me first before you go. 가서 그 새해를 시작하기 전에 이것이 이 건강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하니까 가서 뭔지 한번 알아보기도 하자. My wife, my two kids, and then at that time, 제 아내와 두 애들과 함께 그리고 그 경험에서 하나님은 진짜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문자에 적힌 게 아니고 교회에만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고 제가 22년간 믿어왔던 그런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니었고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이 기독교는 나를 좋게 만들고 나를 봐주기를 원하는 것이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주하신다는 것은 저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I know about health. 저는 건강에 대해서 압니다. 오랫동안 제 건강에 대해서 알아왔습니다. And then here I am sitting in another health seminar. 그래서 다른 건강 세미나에 앉아서 another health seminar. 이거는 그냥 또 다른 하나의 건강 세미나다. 그리고 제가 그 세미나에 4일간 참석하고 그걸 떠났습니다. Then the second time in January, I really said. And ask God, whatever you want to talk to me now. Then that's the time. God spoke to me. And I have that real experience with His love.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하실 말이 있으면 이 기간 동안에 말해 주십시오. I didn't have much problem with my sickness, but my cholesterol. 저의 건강 문제에서 큰 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높았었습니다. When I sat and I learned. On the fourth day, 4일째 거기 있으면서 제가 강의를 내용을 들었고 4일째 되는 날 제가 무릎을 꿇고 I was shaking. I looked around and said, I don't know. I didn't even. I was not able to pray by myself. 제가 스스로 기도할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너무 흔들렸습니다. And I went to one of the missionaries who was there. 거기 있던 선교사에 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느냐? I could not pray for myself.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못 하겠다. And he prayed for me. And he said,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느냐? Keep this feeling. How you feel it. 그리고 do not let it go. 그리고 이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That's the message. As it then, from then onwards. The whole family changed. My cholesterol level was normal in my life. 제가 그 세미나 참석을 하고 한 달이 지났는데 제가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제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기타 다른 제 몸에 있던 작은 통증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It starts to come back.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던 전에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들이 다 저에게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Bible verses, 하나님 말씀에 and names of people, which I often forget very 그리고 easily. 성경적으로 다시 돌아오고 그 다음에 제가 잃어버리고 있던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제가 다시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I experienced that. 제가 그걸 경험하면서 It's a whole new way. 이거는 세상을 사는 또 다른 하나의 전혀 다른 방법이다. I want to give you invitation today.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 다시 초청을 합니다. 이거는 그냥 건강 세미나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애를 변화시키는 하나의 계열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경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배워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이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바뀔 것이고 여러분이 이거를 학교에 적용한다면 이 아이의 학교도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형제님 그 감정을 우리와 나누셔서 감사합니다.
We know we have been given this emphasis on the health message as Seventh-day Adventists. 우리 제7 안식일 예수님 교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특권이 있습니다. Starting this week, this past week, our Sabbath school lesson is I'll be a witness. You'll be a witness. 우리가 이번 기회에 새로 시작하는 이 과정 공부가 주제가 내가 증인이 되리라라는 것입니다. And at this moment, as we go on to our Sabbath school classes, 안식일 학교 과정 공부를 this week's for our lesson is entitled "You Will Be My Witness." And if we can open our Bibles, 이번 주 과목은 너는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에 근거한 것입니다. Acts 1 verse 8 but ye shall 사도행전 1장 8절 너에게 이 능력이 주어질 것인데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신 후로 그러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기별을 전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에 의존하게 되면 우리가 힘있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 공부를 하고 또 이 생각들을 우리가 가슴속에 새기게 될 때 우리의 잠들어 있는 그런 영적 상태가 깨어질 것이고 And at this moment, for those who are new to Bangkok International Church, we are our Sabbath school classes is divided into